일부 언론에서 그러니까 카톡을 여기서 보고 나서 김건희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아. 추재영 목사만 혼자 카톡 보냈지 네. 김건희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네.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이거는 법지를 자인한 네. 권영주 검사님 이거 캡처 잘 해놓으세요. 바로 이 마지막 카톡 내용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 청탁한 내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벌써 아. 두 가지.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말 없습니다. 예. 이 벌써 나와 있잖아. 왜 언론들이 거짓말 하냐고. 예. 오늘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내가 고발할게요. 네, 네, 그거 맞죠? 서로 어떤 요구를 하고 그걸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내용들. 내일아! 이제 그 김건희하고 여사 나르죽을 김건희하고 최정 카톡을 했던 부분인데 네, 쭉 한번 넘겨 올려보면은 이제 올려보면은 여기에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 것만 보여. 김건희 예. 쪽만 보여. 김건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예.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이거는 범죄를 예. 자인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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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주 검사님 이거 캡처 잘 해놓으세요. 거기가 내가 제출했는데 이거 하나.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지가 푸념 저 김건희가 푸념하는 거예요. 예. 최근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답니다. 이 뜻입니다. 예. 예. 조심하고 이게 어디냐면 스페인인가 나토 회의인가 갔다 와가지고 예. 신지연인가 그 있죠 민간인이 예. 탑승한 거 그거 악의적 가지고 막 공격을 받을 때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명하는 거죠. 저를 수행한 게 아니다. 공식적인 인물이었다. 근데 마치 저 김건희 저를 담당해서 수행한 것처럼 논란이 되고 비선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요 부분만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카톡 내용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 청탁한 내용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여기까지. 예. 그만 내리세요. 예, 일부 언론에서 카톡을 이제 어디 여기서 보고 나서 김건희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아. 근데 여기서 벌써 두 가지. 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벌써 나와 있잖아. 네. 왜 언론들이 거짓말 하냐고. 네. 아무 취재형 목사만 혼자 카톡 보냈지. 네. 김건희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혼자 짝사랑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고 조선일보 유튜브는 아주 못된 사람들 많대. 거기서도 그렇고 해서 오늘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내가 고발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맞죠? 서로 그 어떤 요구를 하고 그걸 알겠습니다. 넵 알겠습니다. 한 내용들.